안녕하세요.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슈머 브랜드의 T153 구조넥 타입의 콘덴서 마이크입니다. 저희가 일단 연결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요즘에 이 T153 제품 사용하시면서 하울링 문제로 문의가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랑 콘덴서 마이크의 볼륨 값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저희 믹서를 보시면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48V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팬텀 파워가 꼭 들어가 줘야 되고요. 저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. 저희 매장이랑 교회들은 다 이제 그 설정 값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3번 채널에 개인은 11시 방향 정도로 맞춰져 있고 지금 메인아웃은 0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있어요. 항상 이 기본 값에서 저희는 조금씩 볼륨을 올려주는 상황입니다. 요거는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. 저희는 지금 스피커도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볼륨을 올려도 이렇게 고감도의 마이크는 금세 이렇게 하울링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이 정도에서부터 하울링이 났어요. 저희는 이거는 이제 교회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하울링 났던 볼륨 기준에서 다이나믹을 또 테스트를 해드릴게요.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.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. 확실히 다이나믹 마이크는 좀 감도가 많이 떨어지죠. 다이나믹은 좀 적어도 이 정도 저희 기준에서는 개인 11시에서 페이더 이 정도 올려줘야지 이렇게 출력이 강하게 나오는 편인데요. 보통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다이나믹을 쓰시던 상황에서 이것만 끄고 그냥 바로 콘덴서 마이크에 꽂고 이거를 볼륨을 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아주 스피커가 굉장히 빵빵하면서 하울링이 막 퍽퍽 터질 거예요. 그러시면 스피커도 망가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항상 콘덴서 마이크를 할 때는 페이더를 다 내려준 상황에서 볼륨을 서서히 올려주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교회 상황에 맞게 볼륨을 설정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